08999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APTC입니다. APTC는 동사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시각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시각 장비 업체로서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주력 제품은 300mm 실리콘 시각 장비, 팔리에처 등이 있으며, 동사가 보유한 플래즈마 소스는 현재 300mm 웨이퍼용 반도체 건식 시각 장비의 원천 기술에 적용됨. 2020년부터 300mm 금속막 시각 장비 메들에처를 SK하이닉스에 양산 판매함. 기업 개요 대시 2002년 2월 설립되어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시각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건식 시각 장비 드라이에처 관련 원천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 대시 특히 적응결합형 플라즈마 소스는 200mm와 300mm 웨이퍼용 반도체 건식 시각 장비의 원천 기술로 적용되어 성능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대시 주요 고객사로는 SK하이닉스, LG이노텍 등이 있으며, 본격적인 해외 영업을 위해 2019년 중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종속기업 형태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주요 고객사인 SK하이닉스 향 건식 시각 장비의 국내외 공급이 지연됨에 따라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축소. 대시 연재료 매입 비용 증가 등 원가 구조 저하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외화 환산 이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은 전년 동기 수준 유지. 대시 반도체 고집적화 추세 및 미세 공정에 따른 시각 장비의 수요 증가가 기대되나 SK하이닉스의 설비 투자 계획 조정 등으로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2년 12월 9일 기준 장마감 APTC의 시가총액은 298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APTC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30위입니다. APTC의 상장 주식수는 2398만 595주입니다. APTC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APTC의 퍼은 7.0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0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2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96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29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4.1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75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12배, 586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9.6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61번지억 원, 296억 원, 54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42번지억 원, 234억 원, 465억 원입니다. APTC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7번지 63%이고 유보율은 5448.4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9.04이며 전일 대비해서 17.96 더하기 0.7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9.49이며 전일 대비해서 6.97 더하기 0.9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PTC의 2022년 12월 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2,4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2,300원보다 1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2,88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APTC의 종가는 12,450원이며 주가가 APTC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APTC의 종가는 12,450원이며 주가가 APTC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3%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APTC는 거래량 74,11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79,9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23,086주, 키움증권에서 17,044주, NH투자증권에서 6,701주, 하나증권에서 4,889주, 삼성에서 4,15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16,700주, NH투자증권에서 7,302주, 삼성에서 6,794주, 키움증권에서 6,28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500일 흔두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만 2,700신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5만 9,408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APTC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